해운대구 보건소에 전해진 손편지. 한 학생이 해운대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진주에 있는 집까지 이송해 준 것에 대한 감사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조금 더 힘내달라는 따뜻한 메시지와 함께 생강 대추차와 레몬차도 전해졌습니다. 부산에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하고 10여 일이 지나며 긴장감과 피로가 누적된 직원과 의료진에게 감동의 선물이었습니다. 전화는 계속해서 울리고 하루에 한 3, 400도 오는 것 같고 거의 잠을 못 자거든요. 비상 이제 새벽에도 확진 뜨면 나와야 되고 그래가지고 너무 힘든데 고생하신다고 얼마 전에 먹을 거랑 그런 걸 많이 보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이제 주변에서 많이 응원하고 있구나 싶어서 조금은 힘이 납니다. 해운대구 의사협회에서도 현장의 의료진들의 피로를 덜어주기 위해 이번 주말부터 선별진료소 의료봉사에 동참할 계획입니다. 저희 의사의 회원들도 봉사하는 마음으로 아무래도 힘을 보태야 될 것 같아서 선별진료소에 의료진을 파견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지역 확산을 모두 막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한 마음 한 뜻으로 뭉쳐서 저희들 보건소와 또한 저희 의사회가 같이 힘을 합쳐서 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운대구는 저소득층에 마스크 100만 매를 배부한 데 이어 3일부터 관내 전통시장과 취약계층에게 마스크 10만 4,500매를 순차적으로 배포할 계획입니다. 마스크 문제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불만이 고조되어 있다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비상용 보관분을 플러스라도 취약계층, 그리고 노년계층, 그리고 상가 이런 부분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적극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꽁꽁 얼어붙은 지역사회에 어려운 상황을 함께 극복해보자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면서 몸과 마음이 지쳐가고 있지만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는 응원과 도움의 손길에 잔잔한 감동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현정입니다.